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1강 안전관리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전관리는 국가가스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가스 안전관리법, 가스 안전관리법, 법규가 되겠습니다. 그죠? 법, 그죠? 법이 되겠습니다. 법. 법에 주어져 있는 시행규칙을 우리가 해설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안전관리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안전관리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크게 나누었을 때 고압가스 이것은 우리가 일반 고압가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반 고압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있고,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별되어서 나옵니다. 세 가지 형태로 구별되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장은 일반 고압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관리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장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이렇게 주어져 있고, 제3장은 도시가스 안전관리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우리가 생소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로 가연성 가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연성 가스. 가연성 가스. 이 가연성 가스의 정의는 우리가 가스 설비할 때도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스 설비할 때도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가연성 가스의 정의는 폭발 하한 값이 10% 이하이거나 폭발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 이상인 것을 우리가 가연성 가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 한 개, 그죠? 폭발 한 개의 하한 값이 10% 이하인 것과 폭발 한 개,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 이상인 것을 우리가 가연성 가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에서 보면 연소가 가능한 성질의 가스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연소가 가능한 성질의 가스다. 그죠? 연소가 가능한 성질의 가스를 우리가 탈수 있는 가스를 가연성 가스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가연성 가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폭발 범위가 주어져 있는 기체들은 전부 우리가 가연성 가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연성 가스의 정의는 폭발 뭡니까? 폭발 하한 값이 10% 이하. 폭발 하한 값이 10% 이하. 폭발 상한 값과 폭발 상한 값과 하한 값의 차이, 그죠? 하한 값의 차가 20% 이상인 것. 이것을 우리가 가연성 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가연성 가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독성 가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독성 가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독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LC50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LC50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 LC50이라고 하면, 1일, 그죠? 1일, 몇 시간? 1시간. 1일 1시간. 독성가스를 흰지 집단에게, 그죠?
실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실험지 집단에 노출시켰을 때, 노출시켰을 때, 14일 이내에, 14일 이내에 지의 몇 프로가 죽는 농도를 의미합니까? 여기 50 있지 않습니까? 50. 그렇죠? 50% 취사, 50% 취사하는 농도. 이것을 우리가 LC50이다. 그래서 독성은 LC50으로 기준으로 따랐을 때는 5000ppm이 되겠습니다. 5000ppm. 5000ppm 이상은 우리가 독성, 5000ppm 미만은 비독성, 이와 같은 형태로 이야기를 한다. 그죠? 5000ppm을 기준으로 한다. LC50인 경우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LC50인 경우에 그렇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참고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 참고 찾으셨습니까? 참고. 이 참고에 대한 내용도 법규가 바뀌기 전에는 이 참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참고라고 하는 것은 TLV, 그죠? TLV, TWA, TWA, TLV, TWA, 시간 가중 평균 농도, 시간 가중 허용 농도, 시간 가중 허용 농도를 우리가 TLV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그죠? 하루에 1일,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1일 8시간 독성가스를 노출시켰을 때 인체에 해가 없는 농도, 예? 인체에 해, 그죠? 해가 없는 농도, 해가 없는 농도, 1일 8시간 독성가스에 노출시켰을 때 인체에 해가 없는 농도, 성인 사람한테 사람에게 1일 8시간 건강한 성인이죠. 건강한 성인. 그렇죠? 건강한 성인에게 1일 8시간 독성가스를 노출시켰을 때 인체에 해가 없는 농도. 이것을 우리가 TLV, TWA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200ppm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ppm. 200ppm 이상은 우리가 독성가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성가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했던 내용입니다. 맞죠? 용어의 정의. 자, 이게 칠판에 표기해 놓은 것은 중요 기준이기 때문에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자, 별표 3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액화가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액화가스. 그죠? 액화가스. 자, 액화가스. 대기압에서 끓는 점이 40도씨 이하, 상용온도 이하인 것을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에 압축가스.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그러니까 압축가스는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충전되어 있는 상태가 무슨 상태다 말입니까? 기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액화가스, 네 번째로 압축가스. 자,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상태에 따라서 구별을 할 때 액화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압축가스가 있다. 그럼 액화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암산염이, 그죠? 암산염이 10허브다. 암산염이 10허브.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요거는 뭐가 됩니까? NH3, 암모니아. 이것은 뭐가 됩니까? C2H4O, 산화에틸렌. 자, 이것은 우리가 Cl2, 염소. 그 다음 요거는 CO2가 됩니다. CO2. 그 다음 요거는 HCN, 시아나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 C3H8개. 프로판이 되겠죠.
자, 요거는 C4H10 부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전부 압축가스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저장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별표 1에 산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 6번입니다. 6번. 그죠? 6번. 6번. 저장 능력. 이 저장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용기가 이렇게 있겠죠. 용기. 그 다음에 탱크가 이렇게 있겠죠. 탱크. 맞죠? 최대한 가스를 담을 수 있는 양. 최대한 가스를 담을 수 있는 양. 이것을 우리가 저장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기 또는 탱크에 최대한 가스를 담을 수 있는 양을 우리가 저장 능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초저온 용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초저온 용기. 초저온 용기는 저온보다도 훨씬 온도가 낮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초저온. 초저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도가 몇 도씨? 마이너스 50도씨 이하, 그죠? 온도가 마이너스 50도씨 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마이너스 50도씨 이하의 액화가스 충전하기 위한 상태의 용기를 우리가 초저온 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저온이다라고 하면 온도는 몇 도씨를 의미하는가? 마이너스 50도씨 이하다. 그죠? 마이너스 50도씨 이하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 충전 용기하고 잔가스 용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충전 용기. 충전 용기. 그 다음에 15번째. 잔가스 용기다. 그죠? 잔가스 용기다. 이렇게 구별이 되어서 나옵니다. 충전 용기는 충전 질량, 그 다음에 충전 압력이, 고압가스의 충전 질량, 충전 압력이, 충전 압력의 2분의 1 이상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 충전 질량. 충전 질량, 그 다음에 충전 질량 또는 충전 압력이 충전 압력의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잔가스 용기라고 하는 것은 충전 질량, 충전 압력의 2분의 1 미만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우리가 잔가스 용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충전 용기하고 잔가스 용기의 구별은 2분의 1 이상인가, 2분의 1 미만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22번 방호벽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2번. 방호벽. 방호벽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방호벽의 정의는, 높이 2m, 두께 12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벽을 우리가 방호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이는 몇 m입니까? 높이는 2m. 그죠? 두께는 12cm. 콘크리트죠. 그죠? 콘크리트. 높이는 2m. 두께는 12cm 이상. 12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의 벽을 방호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호벽은 재질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재질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높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께라고 하겠습니다. 두께. 아, 여러분들 교재는 여기 바뀌어 있죠. 그죠? 이렇게. 앞부분이 두께. 앞부분이 두께. 뒷부분이 높이. 자,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그 다음, 박강판. 그 다음에 후강판. 후강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높이는 전부 2m. 이거는 볼 필요가 없죠. 높이는 전부 2m. 두께는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12cm. 콘크리트 블록 같은 경우에는 15cm. 박강판 같은 경우에는 3.2mm.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3.2mm. 박강판 3.2mm. 후강판 같은 경우는 6mm.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6mm. 자,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인가?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의미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벽을 우리가 방호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 벽을 우리가 방호벽이다. 이 콘크리트를 하기 전에 안쪽에 무엇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철근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철근이. 맞죠?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것을 철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철근이 들어가 있는 것은 두께는 이 두께가 얼마다 말입니까? 12cm. 12cm 이상 되는 것은 이상 되어야 우리가 방호벽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콘크리트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벽돌을 안에 내부에는 철근이 없어요. 그렇죠? 벽돌이 있죠. 벽돌. 벽돌로 벽을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박강판하고 후강판은 이건 철판입니다. 철판. 박강판은 얇은 판. 후강판은 우리가 두꺼운 판. 박강판은 3.2mm. 그죠? 후강판은 6mm. 그죠? 후강판은 6mm. 방호벽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용접 용기다라고 주어져 있죠. 용접 용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용접 용기. 동판이나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용접하여 제조한 용기를 우리가 용접 용기라고 이야기한다. 자, 용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용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맞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용기를 그릴 때 여기에 띄워 놓았습니다. 맞죠? 이렇게 띄워 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띄어놓았습니다. 자, 요 평평한 이 판을 우리가 무슨 판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을 우리가 무슨 판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판을 우리가 동판이라고 해요. 동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랫부분하고 윗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판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경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판. 그래서 용접 용기를 만들어낼 때 동판과 경판을 따로 만들어놓고 서로 붙여가지고 이쪽 부분에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쪽 부분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저기다가 용접을 쭉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맥마찬가지로 이렇게 용접을 쭉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용접을 해놓은 용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용접 용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염미 없는 용기. 동판, 경판을 일체형으로 성형하여, 일체형으로 성형하여 25번이 되겠죠. 그죠? 염미 없는 용기다. 염미 없는 용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용접 용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목 용기다.
자, 이 연매 없는 용기를 무계목 용기다. 들어보셨죠, 이거? 무계목 용기다. 그렇죠? 무계목 용기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압가스 관련 설비에서 특정 설비가 나옵니다. 안전밸브, 긴급 차단 장치, 역화 방지기, 기화 장치, 압력 용기, 자동차용 가스 주입기, 그 다음에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 냉동 설비, 실린더 캐비넷, 자동차용, 뭐 이렇게 장가스 회수 장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관련 설비에서 특정 설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특정 설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 특정 설비가 시험 문제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하면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일단은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을 100%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다. 그죠? 100% 다 외울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저장 능력 산정 기준. 그죠? 저장 능력 산정 기준. 저장 능력 산정 기준. 이거 했죠? 가스 설비할 때 했죠? 그죠? 여러분들 교재 첫 번째 보면 압축가스 저장탱크 및 용기. 그죠? 압축가스 저장탱크 및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Q 이꼴은 CP 더하기 1 가로 닫고 V1. 자, 여기에서 V1의 단위는 뭐였습니까? 세제곱미터. 자, 여기서 P의 단위는 뭡니까? 메가파스칼. 그죠? P의 단위는 메가파스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압축가스 저장 탱크하고 용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장 능력이라고 하면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최대한 담을 수 있는 가스량을 이야기한다.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최대한 담을 수 있는 가스량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액화가스. 액화가스 저장 탱크가 있겠죠. 그죠? 액화가스 저장 탱크. 액화가스 저장 탱크인 경우에는 W 이거는 0.9 D 곱하기 V. 자, 여기에서 D는 가스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자, V의 단위는 리터로 대입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W의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세제곱미터를 대입을 시켰을 때 Q의 단위는 세제곱미터가 나온다. 세제곱미터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액화가스 탱크만 사용했죠. 여기서는 세 번째는 액화가스 용기 및 액화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자, 이것은 우리가 W 이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C분의 V 이 공식을 이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V의 단위는 리터. 그러면 W의 단위는 킬로그램 이렇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압축가스인 경우에는 단위가 뭐였습니까? 세제곱미터. 액화가스인 경우에는 단위가 뭐였습니까? 킬로그램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압축가스인 경우에는 단위가 세제곱미터. 압축가스인 경우에는 단위가 세제곱미터. 액화가스인 경우에는 단위가 킬로그램.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거. 자, 저장 능력 산정 기준 별표 3개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저장 능력 산정 기준. 자, 여기에서 안전관리에서 2차 실기시험에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장 능력 합산 기준에서 말입니다. 그죠?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세제곱미터로 본다. 그래서 압축가스인 경우에 압축가스 1세제곱미터는 액화가스 뭐하고 같단 말입니까? 10kg하고 같은 양으로 본다. 예? 압축가스 1세제곱미터는 액화가스 10kg이라고 같은 양으로 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호시설. 자, 보호시설에 보면 첫 번째 보면 제1종 보호시설이 나와 있고 두 번째 보면 제2종 보호시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제1종 보호시설하고 제2종 보호시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암기하실 때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이 되는 것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종 보호시설은 첫 번째로 주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제2종 보호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1종 보호시설, 나머지는 제1종 보호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1종 보호시설하고 제2종 보호시설의 위험성은 제1종 보호시설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거는 위험성이 낮다. 이 말이에요. 위험성이 높고 제2종은 위험성이 낮다. 예.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안전거리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문제로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냉동 능력 산정 기준에서 1일 냉동 능력. 자, 원심식 압축기인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 1일 냉동 능력 계산. 1일 냉동 능력 계산에서 첫 번째로 보면 원심식 압축기. 자, 원심식 압축기인 경우에는 원동기 전격 출력 1.2kW를 1일 냉동 능력 1톤으로 본다. 1.2kW 냉동 능력. 원심식 압축기인 경우에는 1일 냉동 능력 1.2kW를 냉동 능력 1톤으로 본다. 그죠? 냉동 능력 1톤으로 본다. 1일 냉동 능력. 예. 원심식 압축기인 경우에는 1.2kW를 냉동 능력 1톤으로 본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흡수식 냉동기인 경우에는 그 열량의 단위로 되어 있죠. 그죠? 발생기를 가열하는 이별량이 6640 kcal per hour. 이것을 우리가 냉동 능력 1톤으로 본다. 나머지는 G 곱은 C분의 V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가스 제조 기준입니다. 과학가스 제조 기준. 이 과학가스 제조 기준에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 볼까요? 그죠? 과학가스 제조 기준. 과학가스 제조 기준. 특정 제조가 있죠. 그죠? 특정 제조. 자, 그다음 일반 제조가 있습니다. 일반 제조. 특정 제조가 있고 일반 제조가 있고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용기 및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자, 여기에 충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제조하고 일반 제조하고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경우 크게 나누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은요. 뒤에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로 시설 기준입니다. 시설 기준, 그렇죠? 시설 기준. 이 시설 기준에서 동그라미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요즘 우리가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데 우리 가스에서도 이 지진에 대한 내진 성능을 우리가 확보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내진 성능 확보. 예? 내진 성능 확보. 내진 성능 확보. 각종 기술사 시험에서도 이 내진에 대한 내용이 자주 문제에 등장하는 경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다. 자, 비가연성, 비독성인, 가연성, 독성인 경우가 있고, 비가연성, 비독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액화가스가 있고, 압축가스로. 이렇게 저장 탱크인 경우에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순서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비가연성, 비독성, 비가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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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 이렇게 됩니다. 그죠? 비가연성, 독성. 자, 오른쪽에서는 가연성, 독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가연성, 독성. 위에 거는 압축가스. 아래에 거는 액화가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액화가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압축가스인 경우에는 1000 세제곱미터 이상, 그죠? 1000 세제곱미터. 비가연성 독성인 경우에는 1000 세제곱미터. 자, 요거는 얼마가 됩니까? 500 세제곱미터. 2분의 1이죠. 500 세제곱미터. 그렇죠? 액화가스인 경우에는 100 킬로그램. 만이죠. 만 킬로그램. 만 킬로그램. 이거는 1000 킬로그램, 5000 킬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죠. 5000 킬로그램. 5000 킬로그램.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할 기준이다. 저장 능력에서 압축 가스가 있고, 액화 가스가 있다. 자, 여기에서 1000 세제곱미터. 500 세제곱미터. 이거에 2분의 1 값이다. 이렇게 해서 비독성, 비가연성이 내진 성능을,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할 양이 훨씬 많죠. 예, 50% 더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압축가스 1 세제곱미터하고 같은 양이 액화가스 10kg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니까. 자, 여기에서 이 세제곱미터, 이걸 우리가 1 세제곱미터 이렇게 약분을 시켜버리면 동그라미 3개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 세제곱미터는 10kg에 해당이 되는 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압축가스는 단위가 뭘로 나타낸다 했습니까? 세제곱미터. 맞죠? 그러면 액화가스는 단위를 kg으로 나타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 세제곱미터의 양이 액화가스로 환산을 했을 때 10kg하고 같은 의미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1000 세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이것이 만 킬로그램이 된다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이 되고 만이 된다. 압축가스는 천, 액화가스는 만, 비독성, 비가연성을 의미한다. 독성, 가연성인 경우에는 이 양의 2분의 1 값이다. 그죠? 이 양의 2분의 1 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저장 탱크를 설치할 때, 저장 탱크를 설치할 때, 저장 탱크 설치 기준, 저장 탱크 설치 기준, 저장 탱크 치하 설치 기준이 나옵니다. 아랫부분에 나와 있죠. 치하 저장 탱크 설치 기준. 자, 지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표. 그라운드 레벨. 그죠? 지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땅을 팝니다. 이렇게 땅을 팝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땅을 파서 저장 탱크 실을 이렇게 만듭니다. 저장 탱크 실을. 저장 탱크 실은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뚜껑은 맨 마지막에 닫습니다. 그죠? 뚜껑은 다 벗겨내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천정, 벽, 바닥의 두께는 이거는 얼마다 말입니까? 천정, 벽, 바닥의 두께는 몇 센치? 30cm 이상으로 해줘야 되겠다. 천정, 벽, 바닥의 두께는 30cm 이상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철근 콘크리트. 30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로 해주어라. 자, 그 다음에 저장 탱크. 자, 저장 탱크가 이렇게 앉혀져 있다. 저장 탱크가 이렇게 앉혀져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 탱크 주변에 무엇을 채우라 말입니까? 마른 모래를 채워라. 마른 모래를 채워라. 매설 깊이는 저장 탱크 상부 이거하고 지표하고 거리는 몇 센치 이상이 되어야 되는가? 60cm 이상으로 해주어라. 60cm 이상으로 해주어라. 탱크를 두 개 설치할 때 탱크와 탱크 상호 간의 간격은 1m 이상으로 해주어라. 1m 이상으로 해주어라. 자, 그 다음에 안전밸브 방출관을 설치할 때는 방출관을 설치할 때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지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방출관의 높이까지는 몇 메다로 해주어라. 5m 이상으로 해주어라. 5m 이상으로 해주어라. 이게 방출구의 높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죠? 방출구의 높이를 이야기하겠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과충전 방지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과충전 방지 조치. 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충전 방지 조치. 과충전 방지 조치는 내용적의 몇 프로? 그죠? 내용적 곱하기 90%. 내용적의 90% 초과하면 안 된다. 그죠? 내용적의 90% 초과 금지. 초과 금지. 내용적의 90% 초과하면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해저에 설치할 때, 해저에 설치할 때,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아랫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둘, 넷, 여섯 번째 줄에 보면 해저 밑에 해저. 자, 이게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그죠? 바닷물입니다. 그러면은 바다에 바닥이 있겠죠. 바다에 바닥이. 그죠? 이 매설하는 것이, 가스관이 이렇게 지나면 매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설하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바닥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다에 보면 가장 아랫부분에 바닥이, 여기 매설해야 된다. 이것도. 그죠? 매설해야 된다.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벽안과 교차하지 않도록 하고 수평거리 몇 메다? 30m 이상. 30m 동그라미 하시고. 30m 동그라미 하시고. 30m 이상 수평거리를 유지해라.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번에 보면 누출 확산 방지 조치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누출 확산 방지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간으로 해야 할 가스, 이중간 설치 가스. 예, 이중간 설치 가스. 이 독성 가스가 되겠죠. 이중간 설치 가스. 이 이중간 설치 가스는 어떻게 우리가 암기한다라고 했습니까? 포항시 염산면 염암리 포항시 염산면 염암리 이렇게 외우셔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포자는 COCl2, 황자는 H2S 황화수소, 시자는 HCN 시아나수소, HCN 시아나수소. 그 다음에 염자는 Cl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Cl2 염소. 자, 산자는 산화에틸렌 C2H4O. 자, 면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나오는 염자는 염화메탄이 되겠습니다. 염화메탄. 여러분들 교재는 없죠. 그죠? 염화메탄. CH3Cl 염화메탄. 암자는 NH3 암모니아. 그 다음 이자는 SO2 이산화황이다. 이와 같은 가스는 이중관으로 해주어라. 이 단일 벽 안에다가 그 끝에다가 관을 이렇게 이중으로 하나 더 씌워 놓은 것을 이중 배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스가 흘러가는 경우에는 이 안쪽 배관으로 가스가 흘러가도록 해 주어라. 만에 하나 이 안쪽 배관에서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이 바깥쪽 배관으로 가스가 흘러가서 이 외부로는 가스가 새지 못하도록 미연에 안전도를 증가시킨 그와 같은 관을 우리가 이중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가스 누출 금지 경보 장치가 나와 있습니다. 가스 누출 금지 경보 장치, 접촉 연소 방식, 경막 갈바니 전지 방식, 반도체 방식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산소 가스는 경막 갈바니 전지 방식을 사용을 한다. 거기다가 여러분들께서 밑줄을 치시고, 그다음 반도체 방식은 독성 가연성 가스를 독성 가연성 가스일 때 우리가 반도체 방식을 사용을 한다. 경보 농도는 가연성 가스인 경우에는 폭발 하한 값의 4분의 1 값 이하, 독성 가스인 경우에는 TLV, TWA 기준 농도 이하, TLV, TWA 기준 농도 이하, 암모니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50ppm을 기준으로 해서 금지 농도로 한다. 그죠? 금지 농도로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소 가스인 경우에는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금지 농도는 폭발 하한 값이 4% 아닙니까? 그렇죠? 4 곱하기 4분의 1 값에서 가스 누설 금지가 실질적으로 가스가 누설된 것을 1%만 누설되더라도 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금지에서 발생까지 걸리는 시간 생략, 그 다음에 긴급 차단 장치, 그 답변에 보면 긴급할 때 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차단 조작 기구가 나와 있습니다. 긴급 차단 장치, 차단 조작 기구 찾으셨습니까? 동력원은 뭐뭐로 사용한다 했습니까? 동력원, 액압, 기압, 스프링, 전기, 그죠? 이와 같은 힘을 이용을 해서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긴급 차단 장치, 조작 위치는
당에 저장된 것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네요, 그죠? 너무 많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로는 많이 없어요. 뒤로는 많이 없는데, 자, 여기에서 다시 뭡니까?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긴급할 때 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자, 긴급할 때 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 자, 여기에서부터는 제2강에서 안전관리 제2강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